요 정도? 이거랑 이렇게 옷도. 안녕하세요, 에림이에요.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하울 영상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그리고 이거랑 이렇게 옷도 있는데 화장품들보다 옷이 더 적기 때문에 옷을 먼저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구매한 화장품들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짠! 바로 이 후드티인데요. 이 옷은 제가 저번 브이로그 영상에서 입고 나왔었던 후드티예요. 제가 이거를 입고 이제 캐리어를 싸고 거기서 놀고 이런 걸 찍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옷이 어디 거냐고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 옷은 모코로코 제품이고요. 가격은 69,000원이었어요. 그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모자가 달려있고 아랫부분이 살짝 퍼지는 스타일의 후드티인데요. 되게 가볍게 입기 좋고 여기 프린팅 되어 있는 그림도 엄청 예쁘고 해서 요즘에 되게 좀 잘 입고 다니는 그런 후드티인데 어쨌든 이 옷을 되게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어떤 옷이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코로코에서 구매한 옷이 있는데요. 바로 짠! 이렇게 하늘색깔, 아이고, 이렇게 하늘색깔 원피스인데요. 이거는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요. 발목까지 오는 롱 원피스이고 안에, 아이고, 자꾸 떨어지네 이게. 힘들구만 촬영하기가. 신데렐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고 어깨가 엄청나게 많이 파여 있어요. 거의 한 팔, 여기 팔 중간 부분까지 파여 있는데 약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촬영용으로 입기에도 괜찮고 되게 예뻐요. 엄청 예뻐서 잘 구매한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요가복을 구매했는데요. 처음에 그 운동을 다닐 때 집에서 입는 추리닝을 입고 다녔는데 확실히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동작을 할 때.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요가복을 구매했어요. 아래는 7부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망사철이라고 해야 되나?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망사? 처리가 되어 있고 요가 바지 하나 구입하고 이거랑 같이 입을 탑도 구매를 했어요. 요런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는 디자인인데 요거랑 이렇게 같이 세트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확실히 이 요가복을 입고 요가를 하니까 더 동작도 잘 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패드까지 같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속옷이랑 챙겨 입을 필요 없이 요거 하나만 딱 입고 운동을 하러 가면 돼서 되게 간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 요가복을 처음 사봐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의 첫 요가복 치고는 나쁘지 않고 되게 괜찮고 퀄리티도 좋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X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되게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가를 끝내고 집에 오는 길에 또 이렇게 잡동사니들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플라잉 타이거라는 곳에서 약간 충동적으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 마우스. 이름이 다이아몬드 마우스라 그랬나? 마우스에 이렇게 막 큐빅이 큐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제가 편집을 하거나 딱 컴퓨터 옆에 이런 마우스가 놓여져 있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제품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바구니. 바구니는 3,000원인데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구매를 했냐면요. 제가 지금 스펀지를 이런 통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스펀지들을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해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올리브영에서 라인 매니큐어를 구매했어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브이로그에서 매니큐어 뭐 발랐냐고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때 발랐던 게 바로 요거입니다. 요게 요거였어요. 컬러가 되게 특이하고 예쁘고 이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짠! 또 제가 메트로시티에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선글라스를 구매했습니다. 짠! 이렇게 생겼고요. 약간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고양이 귀처럼 딱 튀어나와 있고 골드색이라서 고급스러운 느낌? 이렇게 쓰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 끝났는데 너무 늦게 구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자마자 예뻐서 구매를 했고요. 품번은 1730-12 라는 품번이고요. 잘 산 것 같아요. 엄청 마음에 들고 올해도 잘 쓰고 내년에도 쓰고 좀 오랫동안 쓰려고 이렇게
이렇게 선글라스도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는 패션하고 잡화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제가 구매한 화장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짠! 피카소 브러쉬를 구매했어요. 이거는 224번 브러쉬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포니님 영상을 보면서 포니님이 항상 이 피카소 224번으로 노즈 쉐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영상에서 항상 사용을 하실 때마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유독 이런 좀 노즈 쉐딩용 브러쉬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브러쉬 매장에 가면은 노즈 쉐딩용 브러쉬만 되게 집중적으로 본다고 해야 되나? 이게 뜯기가 어렵지? 와, 포장도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뭔가 약간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엄청 크다고 해야 되나? 와, 좋다.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 진짜 부드럽고 약간 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와, 뭐지? 되게 우와, 뭔가 여태까지 제가 써왔던 것들이랑은 확실히 좀 다른 느낌?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지금 제가 노즈 쉐이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다가 살짝 덧발라 보도록 할게요. 와, 좋다.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되게 브러쉬가 고급스러운 느낌? 와, 좋아요, 좋아요. 이건 정말 노즈 쉐딩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눈가에 이런 식으로 섀도우 깔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잘 산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다. 느낌도 너무 좋고. 짠! 피카소 02번 글램 룩이라는 속눈썹인데요. 이거 저번에 한번 사용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가닥가닥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직접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요. 저는 이제 속눈썹을 원래 끝쪽에만 붙이는 걸 좋아해서 너무 이렇게 통짜로 되어 있는 건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눈 끝쪽에 닫히기에도 되게 자연스럽고 수명이 길더라고요. 3, 4번 정도 재탕을 해도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지는 않지만 금방 망가지지 않고 수명이 길어서 여러 번 사용하기에도 좋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자연스럽고 괜찮아서 이번에 재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정말 정말 좋아요. 짠!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롱앤컬 마스카라. 이거는 블랙, 이거는 브라운인데요. 제가 원래 검은색은 한 3, 4통 정도 쓸 정도로 되게 좋아해서 원래 잘 쓰고 있었던 제품이고 약간 이 브라운 컬러는 아직 써본 적이 없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이번에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짠! 로레알 파리 엑스트다 오디딜 오일. 이것도 제가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하는 인생템인데요. 그냥 이것도 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원래는 아베다 거 또 최근에 잘 쓰다가 아베다 거가 살짝 질려가지고 다시 오일 타입으로 바꿔봤습니다. 짠! 이거는 롭스 파우더 브러쉬인데요. 가격은 15,000원이었어요. 제가 좀 전에 피카소를 만졌어서 그런지 그렇게 부드럽진 않지만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운 건 아닌데 부드럽고 되게 이렇게 통통한 타입이에요. 제가 이런 퍼지는 타입의 브러쉬는 없어서 이번에 한번 구매를 했어요. 크기는 좀 아담하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작은 사이즈고요. 이거는 이렇게 블러셔 바를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약간 뭔가 미묘하게 까끌까끌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몇 번 빨고 길들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쉐딩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것도 한번 더 써보고 좋으면은 영상에서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짠! 삐아 제품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 히피 브라운 컬러고요. 무난한 섀도우 3개를 구매해봤어요. 먼저 이 히피 브라운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런 컬러예요. 여기 언더에다가 살짝 한번 해볼게요. 이게 되게 묽게 발리고 되게 크리미하게 발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끝쪽에다가 음영을 줬는데 살짝의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컬러라서 눈 끝쪽에 음영 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정말 눈이 잘 번지는 그런 눈인데 제 눈에서 또 지속력이 좋다면 꼭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삐아 싱글 섀도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테 그윽, 요거는 미숫가루, 요거는 율무.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음영 섀도우에 빠져있어서
거의 다 비슷한 컬러긴 한데 이런 제품들 위주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거는 모태 그윽이라는 컬러입니다. 이런 컬러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은은한 약간의 펄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미숫가루라는 컬러입니다. 이게 미숫가루라는 컬러입니다. 발색이 너무너무 잘 돼요. 바로 날림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는 율무 이런 컬러입니다. 약간 회색빛이 살짝 들어간 컬러라서 쉐딩용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딥한 컬러고 회색빛이 많이 돌아서 이거는 아마 쉐딩용으로 제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하 제품 뭐 사야 될지 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제품을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를 구매했는데요. 베이스 제품 중에서 파운데이션도 좋아하지만 컨실러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에는 컨투어링 브러쉬에 집착하는 게 있고 베이스 제품에는 이렇게 컨실러에 좀 집착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도 컨실러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집착하는 제품이 있나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생겼고요. 예전에는 가장 밝은 1호를 썼었는데 그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자연스러운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되게 촉촉하고 밀착이 잘 되는 그런 컨실러예요. 2호 색상이 제 생각에는 제 피부톤이랑도 비슷하고 다크서클 가리기에도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서 이번에 2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밀착력도 좋고 들뜸이 없는 되게 촉촉한 타입이에요. 커버력도 좋고. 제가 아토팜 제품을 두 개나 구매를 했어요. 기본 오리지널인 모이스처 크림이고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이것보다 좀 더 보습력이 강한 게 바로 이 익스트림 크림인데 하나는 선물로 줄 거라서 선물용으로 하나 구매를 한 거고요. 요거 제가 사용할 거는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이에요. 정말 예전부터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제품이라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스푼도 같이 들어있고요. 저는 참 포장을 못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익스트림 크림은 엄청나게 좀 버터 같은 느낌? 꾸덕꾸덕해요. 이렇게 와 발림성도 되게 좋고 이거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기대를 많이 했던 제품이라 향기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그런 스킨케어 향? 그 다음에 제가 저렇게 아토팜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 아토팜보다 더 좋은 거 있다면서 이 브랜드 제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는 플라센토어 모이스처라이징 슬루이드 제품이고요. 식물 태반 로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뭐 되게 순하고 엄청 좋다고 막 아토팜보다 이게 더 좋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로션도 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깔끔해요. 아 그리고 이게 약국 제품이래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형인데요. 그냥 로션 제형? 와 향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프랑스 향? 그 다음에는 같이 추천을 해주셨었던 크렘스트리 뛰랑뜨 이거는 탄력, 보습, 안티에이징 크림이고요. 정말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딱 약국 스타일? 화장품 같은 그런 느낌? 와우! 이런 제형이에요. 꾸덕꾸덕한? 요렇게. 되게 유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 엄청 미끌미끌하게 발리고요. 로션이 좀 더 무거웠던 느낌? 크림이 좀 더 가벼운 느낌인데 이게 점점 스며들면 스며들수록 더 쫀쫀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강아지 샴푸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구입한 뷰티하고 패션 제품들 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제품을 구매하고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